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시장은 9월 후반 이후부터 빠르게 안정을 찾는 모습인데요. 기본적으로 본다면 그동안 급락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 과정으로 해석이 됩니다. 여전히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그동안 나스닥 기술주들과 동반 상승했던 종목군들을 우리가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여전히 삼성전자, 현대차 두 종목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 전략이 최선의 방법, 최고의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삼성전자 왜 돌파를 못하는가? 역사적 고점이 되겠죠. 우선주 기준으로 역사적 고점이 53,000원이고요. 지난 이제 9월 중에 52,6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역사적 고점 대비 이제 그 400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물린다 생각하는 차원에서 선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대세 상승 조건은 물론 그제 기준이겠지만 한95% 정도 이제 갖춰졌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어떤 그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해왔던 나스닥 기술주들과의 어떤 역학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잠시 우리가 그 차트를 보도록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 테슬라라든가 이제 아마존, 애플의 이제 고점, 9월 초 고점과 삼성전자의 바닥, 혹은 이제 삼성전자의 출발점과 이제 일치한다고 이제 보는 거죠. 어찌 보면 이제 그동안 제가 쭉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해왔는데,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논리의 거의 50% 이상은 이런 나스닥 기술주들과 역학관계, 이게 이제 51%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자, 성장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제도 제가 많이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시장이 요구하는 절대 가치는 성장성입니다. 성장성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주도주가 될수 없다는 것이죠.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수소차라고 이제 봐야 될것 같고요. 실적이 좋아지죠. 작년 영업이익이 이제 27조 한 7천억 정도 이후서부터 급격하게 이제 턴어라운드가 됩니다. 2022년 같은 경우는 이제 60조를 돌파할 것이라는 보고서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가치 대비 또 말도 안 되게 지금 저평가 돼 있죠. 그래서 하여튼 95% 정도 갖췄는데, 그러니까 수급의 문제예요. 물론 이제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증시 기업에도 수급이라는 것은 주가의 내재 가치나 재료 가치에 선행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수급이 중요한데, 그렇다고 수급이 아주 나쁜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하여튼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어떤 그 삼성전자 진행 과정을 봤을 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순매수할 때는 주가가 거의 대부분이 올랐고, 또 외국인들이 순매도할 때는 주가가 빠졌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동안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많이 팔았죠. 이제 순매수로 전환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원달러 환율인데요. 지금 원화가 달러와 대비해서 이제 기조적인 강세를 이제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접고, 또 외국인들이 사실 전략적으로 순매도하는 건 아니거든요. 시장 환경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조만간에 이제 그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랜만에 삼성전자와 예전에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는데, 전에 제가 댓글을 보니까, 저도 눈 뜨고 볼수 없을 정도로, 많은 욕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비판의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어떤 그 흐름에 대해서는 전혀 그 변동이 없습니다. 여전히 좋아요. 이따 잠시 후에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이제 그 네페스도 그렇고, AD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SF 반도체도 그렇고, 모두 다 주봉상 이제 그 거래 바닥이 왔어요. 우리가 주가 관리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거래 바닥이라는 것은 매도세의 소멸 과정이라고 부른 거거든요. 즉 이제 주가가 이제 관리가 되고 있는 연장선상이라고 했죠. 관리가 된다는 것은 쏟아지는 매물들을 누군가가 받아준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흔히들 이제 세력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100의 물량이 쏟아지면 100만큼을 받아줘야지 주가가 관리가 되겠죠. 50의 물량이 쏟아지면 50만큼 또 사줘야지 받아주는데, 어느 날 보니까 쏟아지는 물량을 세력 입장에서는 다 사주려고 그러는데, 물량이 한10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10의 어떤 그 자금만 투입해도 주가가 안 빠지는 거죠. 즉, 주가 관리의 연장선상에서 거래량이 바닥이라는 것은 매도 세력의 소멸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저는 무수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주가가 거래 바닥 이후서부터 관리가 되는 선에서, 관리가 안 되는 선에서, 하락 추세라든가 랜덤한 상황에서 거래 바닥은 의미 없고, 주가가 관리가 되는 그런 선상에서 거래가 바닥이 나온다는 것은 매도 세력의 소멸과 함께 조만간에 그 거래 바닥 이후서부터 주가가 일반적으로 많이 오른다는 것이죠. 이 삼성전자, 결국은 이제 그 네페스가 됐든 AD 테크놀로지 됐든 SF 반도체도 그렇고, 삼성전자가 만약에 주가가 10% 오르면 20% 혹은 그 이상 오른다고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와 흐름을 이제 같이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앞서도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조만간에 당장이라도 오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굉장히 어떤 우호적이고 적극적인 긍정적인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저희 그 현대투자 VIP 회원 모집 관련해서 문자회원 모집 관련해서는 방송 맨 끝부분에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보시는 그림이 이제 테슬라와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와의 상관관계인데요. 뭐, 1차적으로 보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코로나 직전이죠. 붕괴된 시점을 돌파했죠. 대략적으로 한 200달러 돌파해서 500달러까지 이제 급등을 했는데,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급락 시점, 그 시점이 역사 최고점이 되겠고요. 53,000원입니다. 53,000원 여전히 아래에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53,000원을 돌파해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250%가 올라갔는데, 삼성전자 우선주가 100%만 올라가더라도 10만 원이 넘어간다고 이제 봐야 될것 같아요. 저희 회원분들한테 이제 1차 목표 가격을 이제 7만 원 제시했는데, 일단 그 계산법이 있어요. 그건 또 나중에 기회를 되면 예전 자료를 찾으면 또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여하튼간에 1차 목표 가격은 7만 원인데, 역사적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7만 원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최소한 우리가 10만 원을 바라보고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9월 1일 날 테슬라가 이제 502달러를 확인했죠. 502달러 시점이 아래 이제 검정선으로 표현을 했죠. 테슬라의 상투가 삼성전자의 절대 바닥이자 출발점입니다. 이게 바로 수급의 역상관관계라고 이제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오르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테슬라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아마존, 이런 이제 기술 성장주 쪽으로 이제 그 스포트라이트가 몰리고 이슈가 몰리고 또 매기가 몰리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된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오르기 위해서는 테슬라든가 애플 혹은 이제 아마존 이런 종목들이 조정받는 환경 속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주가가 크게 오르려면 오를 수 있는 환경이 맞아야 돼요. 근데 삼성전자, 현대차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이제 그 나스닥 기술 성장주들이 오르는 환경 속에서는 오를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제 9월 한 후반대 이후서부터 뭐 나스닥이든 다우든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보면 기술적인 반등의 한계고 다시 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60일선이 다시 붕괴될 가능성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될것 같고요. 물론 제가 이제 다시 테슬라가 500달러를 뭐 절대 못 간다 이런 얘기를 하면 돌파할 수도 있어요. 근데 확률적으로 상당히 희박하다고 봐야 될것 같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막판에죠. 18월 달에 버블이 발생됐어요. 이제 대표적인 게 얘기가 길어지는데 대표적인 게 우리가 소학개미들이 테슬라를 굉장히 더 많이 샀다고 그랬죠. 대중들이 흥분한 거죠.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 주가의 상투는 대중들의 흥분 속에서 과열 속에서 이렇게 탄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이제 삼성전자하고 어떤 역학관계 보이면서 시장 구도가 이제 상당부 많이 이제 변한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하여튼 그 핵심 논리는 테슬라의 상투가 삼성전자의 절대 바닥이자 삼성전자의 출발점이다. 이미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그 7월 달에 한번 과열 신호가 왔는데 그때서부터 또 공교롭게 현대차가 먼저 움직였어요.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크고요.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어제 방송을 또 참고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보시는 그림이 이제 원달러 환율인데요. 지금 이제 원화가 가장 약할 때죠. 환율이 가장 높을 때 달러당 이제 1296원이 3월 20일입니다. 3월 20일. 3월 10 보통 이제 주가는 이제 그 거래소 코스닥 모두 이제 3월 19일날 절대 바닥을 찍었거든요. 3월 20일날 이제 그 미국하고 이제 통화 스왑이 개최가 성공이 되죠. 공교롭게 딱그 제대로 맞아떨어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한 넉넉자가 5년 이내에 달러당 원화 환율이 1296원을 돌파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 여기가 이제 그 원화의 환율이니까 최저점인 거죠. 최저점. 원화가 제일 약세일 때였죠. 여하튼간에 1296원 확인 이후에 원화 자체는 달러 대비해서 기조적인 이제 강세 기조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원화 강세는 외국인들이 순매수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라고 보는 거죠. 그좀 얘기가 또 길어지는데 여하튼간에 이제 우리가 그 글로벌 어떤 그 작은 흐름의 메커니즘의 가장 상위는 그 외환시장인데 외환시장 환율에 가장 민감해요. 환율에 민감하고 두 번째가 채권시장, 그 다음에 주식, 원자재, 부동산 이런 순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팔고는 있지만, 많이는 아니지만 팔고는 있지만, 지금 원달러 환율을 봐서는 외국인들이 이제는 그 순매수로 전환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고요.
그또그좀 사족을 달라면 외국인들 우리 기관들도 지금 그 팔고 있죠. 안 사고 있는데 지금 자금이 자꾸 빠져나간다 그러죠. 간접 투자에서 이제 직접 투자로 빠져나가고 뭐 동학개미가 이제 가장 상징성이 있다고 이제 보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그 세계적인 유행이라는 얘기하죠. 뭐 그런 거로 인해서도 사실 외국인들 특히 이제 기관들이 파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보시는 그림은 삼성전자의 어떤 그 외국인 매매 동향입니다. 지금 빨간색은 당연히 외국인들이 순매수고, 파란색은 이제 외국인 순매도인데,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제 뭐 당연히 여러분께서 다 확인이 되겠죠. 외국인들이 이렇게 그 순매수할 때는 거의 대부분 다 올랐어요. 요소 요소 이렇게 외국인들이 순매도할 때, 이럴 때 보시면 다 주가가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고,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 최저점을 통과한 이후에는 다시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되는 모습인데, 최근에는 또 이제 그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데, 이거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관도 그렇고, 지금 이제 자금들이 좀 환매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팔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예전에도 제가 뭐 강조했는데, 외국인들이 울면서 삼성전을 판다. 뭐 그런 얘기도 좀 했었죠. 자, 이번에는 이제 그 10월 5일자 키움증권 보고서인데요. 아마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죠. 제목이 이제 IM 사업부가 이제 호조고, 스마트폰 사업부죠. IM 사업부가 호조고, 낸드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수익성이 악화가 된다라는 얘기인데, 3분기 영업이익은 역시 10조 원은 넘어갈 것 같아요. 최근 보고서 보니까 11조가 최고점인데, 뭐 11조나 뭐 10조 7천억이나 비슷하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10조 원은 이제 넘어가고, 10조 원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되겠죠. 이미 주가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또 반영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여하튼, 이제 스마트폰 부분, IM 부분 수익성이 이제 많이 개선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반도체는 이제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지만, 지금 D램도 그렇고, 낸드도 그렇고, 특히 이제 서버 D램 같은 경우는 업황이 계속해서 안 좋다고 그런 거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되고 있고, C 사업부도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이제 키움증권에서는 조금 실적이 감소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게 나쁘진 않습니다. 자, 하여튼 4분기 영업이익은 이제 그 3분기부터 좀 줄어드는 거죠. 지금 이제 특히 미국이 이제 그 파웨이라든가 SMIC 같은 경우 제재를 하면서 그 미리 이제 그 8월, 7월, 8월 달에 이제 9월 달까지 해서 파웨이가 물량을 먼저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먼저 이제 선취할까요? 선매했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서 9월 달에 이제 반도체 수요가 좀줄 거라고 하면서 영업이 9조 정도면 뭐 상당히 선방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목표 가격을 72,000원, 보통주 기준으로 72,000원 제시했고요. 저희는 이제 우선주 기준으로 1차 목표 가격을 7만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 보시면 실적 턴어라운드예요, 여러분들. 2019년도 영업이 27조 7천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 한 34조 정도. 이거는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34조, 5조 뭐 전후가 될것 같고요. 내년에 이제 한 40조. 그리고 이제 키움증권 보니까 물론 이제 내후년 얘기니까 사실 좀그 피상적일 수는 있겠으나 2022년에 60조를 넘어갈 것이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내년 중에는 뭐 10만 원 정도는 보통주가 아니라 보통주는 뭐 당연하고 우선주 기준으로 10만 원을 넘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올해 예상 퍼가 지금 한 15.6배 정도. 아 그렇죠. PBR이 뭐 1.4배니까 말도 안 되게 저평가 됐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자, 보시는 그림은 이제 조선일보 10월 6일자 기사입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 가격이 이제 D램 고정, 서버용 D램 고정 거래 가격이 계속해서 빠지는 거죠. 143달러에서 122달러니까 많이 빠졌습니다. 여하튼간에 이제 전에 제가 SF 반도체 말씀드리면서 하여튼 서버 D램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여하튼간에 전체 D램 매출의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의미가 있죠. 여하튼간에 3개월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뭐 4분기 정도 4분기가 되면 4분기 정도서는 이제 반도체 가격이 이제 바닥이라는 시각이 이제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초부터 클라우드 업체는 뭐 사실 뭐다 해당되죠. 뭐 구글이라든가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클라우드 업체들이 시설 투자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화웨이를 대신할 스마트폰 업체가 성장하며 D램 수요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DDR5라고 있는데, 이 DDR5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DDR5라는 새로운 규격의 D램이 적용되면서 대규모 교체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DDR5 D램 같은 경우는 국제 반도체 표준 협의 기구에서 기존의 DDR4에 비해서 용량이 4배, 그러니까 16기가라면 4배니까 64기가 되겠죠. 그리고 성능이 2배를 향상시킨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대적 흐름, 지금 4차 산업 흐름이 굉장히 가속화가 됐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그 DDR4로는, 4에서는 이제 5로 넘어가는 게뭐 자연스러운 그런 과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또 10월 6일자 기사가 하나 있는데, 미국이 중국, 지금 파웨이에 이어서 SMIC도 제재를 하고 있고, 중국 메모리 업체마저도 제재한다면, 삼성전 굉장히 호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굉장히 강력한 또 모멘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DRAM 가격이 상승 예상이 된다. 여기 뭐 NHN 연구원 한 분이 중국 메모리 업체가 미국 정부의 다음 무역 제재 대상이 될수 있다. 라면은 이제 그 삼성전자 혹은 이제 하이닉스에는 상당 부분 어떤 그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지금 이제 그 일봉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역사의 최고점이 이제 그 지난 그 2월 17일입니다. 53,000원을 찍었고, 앞서 이제 9월 중에 52,600원까지 올라갔어요. 400원만, 500원만 올라갔으면 역사 고점 돌파했는데 좀 아쉽죠. 그런데 이런 게 10보 전진을 위한 한 1, 2보쯤의 후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추세도 굉장히 견조한 모습이고요. 나중에 이제 어떤 현상이 나냐면, 본격적으로 오르게 되면 지금 저점과 저점이 대체적으로 일치하지 않습니까? 주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랠리가 시작되면 저점의 기울기가 체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저점과 저점 연결하면 저점이 안 닿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그 기술적인 완성도로 봐서도 굉장히 여러분들 그 모습이 좋은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태에서 하루만 강하게 올라가 버리면은 역사권 좀 바로 돌파하고, 역사권 좀 돌파하게 되면 매물 부담이라는 게 없죠. 존재하지가 않죠. 대기 매물, 본전 매물이 없죠.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제 그 우선주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선주가 보통주는 지금 시가총액이 350조고, 우선주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0조밖에 안 되죠. 그렇죠. 한 10분의 1 정도 수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파동에서 우선주가 훨씬 낫죠.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뭐 삼성전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네페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페스 보시면은 지금 3분기까지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요. 뭐 계속해 누적으로 따지면 적자일 것 같아요. 그 전년도, 작년에는 영업이익이 600억이 나왔거든요. 하여튼 그 올해 이제 3분기까지는 안 좋은데, 4분기에 좀 반전이 있습니다. 4분기에 굉장히 강력한 시그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퀄컴 관련이든 뭐든 간에, 특히 지금 FOPLP라고 그러죠. 관련 어떤 그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있고요. 실적이 여러분들 600억에서 거의 뭐 제로인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600억에서 올해 뭐 제로에 가까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주봉 모습 보인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우리 그 피카소로 그림 보면은, 어떤 시각에서 봐서는 뭐 유치원 애들이 그린 것 같지만, 어떤 시각에서, 전문가의 시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아름답죠. 지금 제가 위에 이제 화살표를 세 개를 했는데, 제가 첫 번째 화살표에서도 돌파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실패했죠. 두 번째 화살표 때도 제가 돌파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해서 했는데 또 실패했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 제가 그 맞추고 못 맞추고를 떠나서, 네 번째는 그첫 번째나 두 번째나 세 번째보다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주식이 그런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제가 이제 구차스럽게 변명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그 마음을 잘 읽어내셔야 돼요. 시간의 어떤 그 위대한 힘을 내 편으로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실패하고 두 번째 실패하고 세 번째 실패하면 사람이 포기해 버려요. 근데 아니, 네 번째는 주가 관리의 연장선상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연장선상이라면 네 번째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보다 두 번째 비중이 더 높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보다 세 번째 비중이 높아야 될 것이고, 세 번째도 실패했다면 네 번째도 더 비중을 높여야 돼요. 그게 여러분 성공 투자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주봉을 제가 2019년도 1월서부터 봤어요. 네페스, AD 테크놀로지, SF 하나 마찬가지인데, 네, 그리고 이제 주봉상 보시면 거래 바닥이 나왔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주가 관리의 연장상에서 거래 바닥은 매도세력의 소매로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자, AD 테크놀로지가 사실 제가 또그 의외로 강조를 많이 해뒀던 종목인데, 27,000원대가 좀 깨진 것은 조금 아까워요. 근데 이게 AD 테크놀로지가 전에 그35% 대규모 유상 증자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세였는데, 전환사채 물량 계속 쏟아지죠. 이번에 16일 같은 경우도 전환사채 물량이 대략 한 30만 정도 쏟아지는 걸 알고 있는데, 35%, 전체 35% 유상 증자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였던데, 그 몇십만 주 단위의 전환사채 물량 때문에 주저앉는 거 보니까 지금 시장이 오를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단 삼성제가 올라간다면 좀더 강력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고요. 역시 그 거래 바닥을 확인했습니다. 주가 관리의 연장상에서 거래 바닥은 매도세의 소매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19년도 고점을 2만 원, 대체적으로 한 2만 원 정도 고점을 지켜주고 있죠. 프레토 지선을 확보하고 있죠. 주가가 프레토 지선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개입된 세력의 힘의 크기가 세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당연히
다시 그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런 거죠. 자, SF 반도체도 마찬가지. SF 반도체는 지금 세 종목 모두 이제 최근 보고서가 없어요. 조정기에 있으니까 보고서가 없죠. 지금 주봉으로 보니까 어때요? 모양이 굉장히 그 끝내주는 모양이고, 또 거래바닥, 그 거래바닥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뭐 삼성전자하고 가장 그 밀접한 관계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그 디스플레이하고는 이제 지분 관계에 얽혀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저희 그 문자 회원 모집 관련해서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입금이 확인되면은 제가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장 시작 전에 전화를 드려서요. 저희 그 정보 내용이라든가 그다음 혹은 이제 투자 성향에 대략적인 성향에 맞게 포트폴리오, 저희 그 종목별 비중이 다 있거든요. 지금 현재 시장에 알맞게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이제 그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문자 내용이 있는데 처음 가입하신 분들은 잘 이해가 힘드니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특히 이제 성공 투자론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는데 그 내용을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